말씀을 봅시다. 마태복음 25장을 봅시다. 하나님의 말씀 마태복음 25장을 보도록 합니다. 1절에서 13절까지 보도록 합시다. 찾았으면 우리 같이 보도록 합시다. 그때 천국은 마치 등을 들고 신랑을 맞으러 나간 열 처녀와 같다 하리니 그 중에 다섯은 미련하고 다섯은 슬기 있는지라. 미련한 자들은 등을 가지되 기름을 가지지 아니하고 슬기 있는 자들은 그릇에 기름을 담아 등과 함께 가져갔더니 신랑이 더디옴으로 다 졸며 잘새 밤중에 소리가 나되 보라 신랑이로다 맞으러 나오라 하며 이에 그 처녀들이 다 일어나 등을 준비할새 미련한 자들이 슬기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우리 등불이 꺼져가니 너희 기름을 좀 나눠달라 하거늘 슬기 있는 자들이 대답하여 가로되 우리여라 너희의 쓰기에 다 부족할까 하오니 차라리 파는 자들에게 가서 너희 쓸 것을 사라 하니 저희가 사러 간 동안에 신랑이 오므로 예비하였던 자들은 함께 혼인잔치에 들어가고 문은 닫힌지라 그 후에 남은 처녀들이 와서 가로되 주여 주여 우리에게 열어주소서 대답하여 가로되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하노라 하였느니라 그런즉 깨어있으라 너희는 그날과 그 시를 알지 못하느니라 아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도 주님의 은혜를 구하고 주님의 지혜를 구합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이 시간도 하늘의 지혜를 종에게 허락해 주셔서 열 처녀의 이 비유 속에 담겨있는 그 하나님의 깊으신 뜻을 이 시간도 잘 헤아려서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잘 증거할 수 있도록 종을 사로잡아 주시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을 기록하셨을 때 그 감동이 그대로 종에게 전이되게 하여 주셔서 이 시간도 열 처녀 비유 속에 담겨있는 그 의미와 우리는 과연 어떤 모습으로 이 열 처녀 속에 나는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 오늘 스스로의 그 신앙을 다뤄볼 수 있는 시간들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성령의 은사가 이 시간도 종에게 기름부터 임하게 하여 주셔서 지혜 말씀의 은사, 지식의 말씀의 은사가 충만충만히 임하게 하여 주셔서 사랑하는 종들에게 마지막 때 다 등불 들고 예비할 수 있는 그런 슬기로운 처녀의 자리에 서 있는 저들 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옵시길 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이 저들로 하여금 슬기로운 처녀의 자리에 서 있도록 우리 하나님 붙잡아 주옵시길 원합니다. 그래서 한 사람도 낙오되지 말게 하시고 이 창세전에 계획된 그 비밀들을 맡은 그러한 그 종들로서 저희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하시고 저희들이 처한 곳에서 창세전 이 언약에 감췄던 그 비밀들을 마음껏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시간도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깊은 뜻과 또한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은혜를 많이 깨닫고 그것이 나에게 내 것으로 이 시간 화할 수 있는 복된 시간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렸고 그리스도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성경은 항상 두 부류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두 부류. 근데 그 두 부류가 남의 식구가 아니고 한 집안에 같은 식구로 있다는 얘기입니다. 특히 오늘 우리가 살펴보는 이 열처녀 비유가 열처녀가 두 부류가 나눠져 있잖아요. 미련한 처녀가 있고 슬기로운 처녀가 있는데 근데 둘 다 중요한 건 신랑을 기다리고 있다는 얘기예요. 이 신랑을 안 기다리면 문제가 좀 복잡하지 않는데 둘 다 기다렸단 말이죠. 세상 사람들 같으면은 기다린다 안 기다린다 안 기다리겠지. 그럼 세상 이야기가 아니란 얘기지요. 그럼 이게 어디 이야기란 얘기예요? 그렇지 교회 안의 이야기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마태복음 24장에서 종말에 관한 그런 여러 가지 징조들을 이야기해 줬어요. 그럼 25장은 뭐냐면은 25장은 이제 열처녀 비유하고 그 다음에 달란트 비유하고 양과 염소 비유가 이렇게 세 가지가 쭉 이렇게 연결이 나오는데 24장은 종말의 징조에 대해서 설명을 했을 것 같으면 25장은 그럼 종말에 그러면은 그 종말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어떤 종들이냐 그 종말을 실제적으로 자기 것으로 믿고 사는 자와 믿지 않는 자 농담으로 여기고 사는 자를
설명을 해주고, 근데 그것이 지금 어디에 있느냐? 교회 안에 와 있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 왔다고 해서 다 구원받았다? 아니에요. 제가 참 안타까운 것이, 교회 와서 내가 예배를 드리고 뭘 한다고 해서 그 사람이 스스로가 자기가 신자라고 이렇게 착각을 할 수가 있단 말이죠. 늘 하는 얘기만 신자는 신자다움이 있어야 돼요. 신자는 신자다움이 있어야 신자지요. 신자다움이 없이 신자로 갈 것 같으면 그거는 스스로 쏟고 있는 것이죠. 양은 양의 행생머리를 하고 염소는 염소머리, 염소의 행생머리를 하듯이 예수 그리스도로 난자들은 예수 그리스도 난자로서의 살아가는 삶의 모습이 있는 것이고 예수 그리스도에게 나지 않는 자는 나지 않는 모습으로 살고 있는 거예요. 뭐 이 열처녀 비유가 그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이건 둘은 뭐냐면 슬기 있는 자와 미련한 자는 각자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산 거예요. 각자가 자기 삶의 방식으로 살았는데 결국 하나는 혼인잔치 들어감을 얻고 하나는 들어가지 못했고 근데 들어간 자는 왜 들어갔느냐? 예비하고 있었더라니까. 예비하고 살았더라. 그 들어가는 자는 늘 예비하고 살고 들어가지 못한 자는 예비하지 않은 거지요. 뭐 그래 어렵냐고. 쉬운 말로 예수님 재림을 그렇게 소망하고 기다리면서 그럼 예수님의 재림을 소망으로서 기다리는 사람은 말이 아니라 삶으로서 소망을 예수님의 그 나라를 소망하고 살게 되잖아요. 현실의 삶에 너무 연연하지 않고 있는 바 족한 줄 알고 모든 것이 하나님 섭리라 생각을 하고 그 속에서 부하게 하든 빈하게 하든 다 주께서 내 나를 둘러 진치시고 나를 안수하시고 나를 감찰하고 계신다는 이 사실을 믿어질 것 같으면은 어떤 상황에서도 다 주의 뜻이라 생각하고 그 속에서 주님 바라보고 살면은 그 사람이 신자고 그렇지 않고 자꾸 환경 따지고 이것 따지고 저런 핑계대고 뭐 핑계대고 이럴 것 같으면 그건 신자 아니지요. 신앙이라는 건 늘 평상시에 하나님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또 교회 왔다고 해서 다 하나님 의식하느냐? 아니에요. 교회 왔어도 하나님 의식하지 않는 사람이 수두룩하다니까. 그게 오늘 이 본문 말씀은 지금 우리에게 굉장히 우리에게 경고하는 말씀이에요. 경각심을 주는 말씀이에요. 나는 과연 지금 어느 자리에 서 있는지를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 스스로가 자기 위치를 한번 확인을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슬기로운 여자로 있는지 아니면은 미련한 여자로 서 있는지. 슬기로운 여자, 미련한 자 딱 하나밖에 없어요. 슬기로운 여자는 늘 신랑을 준비하고 기다리며 살았고 미련한 자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온다고 하니까 갑자기 일어나가지고 준비한다니까. 그리스도는 준비되는 게 아니라니까. 신앙은 늘 여일하게 날날마다 하나 한 발짝 두 발짝 그렇게 가는 것이지 어느 날 갑자기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니까. 우리의 신앙 꼭 생명의 자라는 것 같아요. 자고 일어나면은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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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렇게 점진적으로 심층적으로 우리가 그 나라를 한 걸음 두 걸음 나아가듯이 근데 그게 살아있지 않는 그런 신앙일 것 같으면 늘 그 자리 있죠. 10년 예수를 믿으나 20년 예수를 믿으나 목사가 되나 장로가 되나 권사가 되나 집사가 되나 다 그 마음 그 나무래 그 마음이고 늘 그 모양일 것 같으면 그건 죽은 신앙이지 그건 그걸 산 자라고 할 수 있냐고. 그 제가 좀 극단적으로 이야기를 할 때 한국교회는 예수 오래 믿을수록 마귀 닮아간다 하는 이야기가 그게 우스갯소리가 아니에요. 베드로서에 보세요. 하나님이 교회에서 심판을 하는데 누구부터 심판하느냐. 늙은 자부터 심판하는 거예요. 늙은 자부터. 이 얘기는 교회 오래 다녔던 사람들을 심판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는 그걸 경각심을 안 받아들인단 말이죠. 그냥 벌로 받아들인단 말이에요. 나는 아니겠지. 아니에요. 여러분들 스스로에게 남에겐 관대하되 자기 신앙에는 관대하지 마세요. 냉정하시라고 냉정하시라고. 남에게는 관대하세요. 그건 우리가 판단할 문제가 아니니까. 그러나 나 자신에게는 냉정하시라고 냉정하시라고.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삶보다 내가 하나님 앞에 셈을 내야 되는 그런 자세로 서서 그렇게 살아갈 것 같으면은 대충대충 살 수가 없어요. 대충대충 예수 믿을 수가 없다니까. 남이야 대충대충 믿든지 말든지 상관없고 내 신앙이 내 코가 석자인데 그래서 항상 우리는 말씀 앞에 서서
내 자신을 그 대상에 나와가지고서 나는 과연 그게 맞는지 아닌지 늘 달아봐야 돼. 그게 지혜로운 사람이라니까. 지혜로운 사람은 다들 자기 자신이 다들 경각심을 갖고 이래서는 안 되고 해서 다시 또 돌이키고 하면 그런 삶을 살고, 어리석은 삶은 나 정도야 뭐 이 정도면 됐지. 그래서 제가 신앙이 가장 무서운 것이 나르시즘하고 매너리즘이라고 그랬어요. 나르시즘은 자기 의에 사로잡혀 있는 사람이고, 매너리즘은 헛고래 돼가지고서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니고 그냥 그저저리 하니 피리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고구려도 애통해하지 않을 때.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서 날마다 자기 자신을 발가벗겨가지고서 내 신앙이 올곧고 가고 있는지 안 가고 있는지. 아니 우리가 이 영생을 취하고 영생을 위해서 살아가는 사람인데 이걸 어떻게 대충대충 하냐고. 이게 아니에요, 아니에요. 정신 차리셔야 돼요. 오늘 이 살펴보는 이 열처녀 비유는 앞에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살펴봤는데 충성된 종과 악한 종 살펴봤죠. 그 연장선에 있는 거예요. 연장선에. 이거 별도로 뚝 뛰어서가 아니라고. 그래서 그때 이거 비유로 하는 거예요. 충성된 종은 어떤 사람이고,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이고, 악한 종은 뭐하고 술 친구들과 더불어서 동무들을 때리고 그런다 그러잖아요. 그렇죠? 그럼 악한 종의 반열에는 누가 있느냐? 미련한 처녀가 있는 것이고, 충성된 종의 반열에는 슬기 있는 자가 있는 것이고. 이름 이해되지요? 예. 그 충성된 종은 슬기로운 여자같이 살게 돼 있어요. 악한 종은 미련한 여자같이 살게 돼 있고. 그래서 마태복음 지금 24장에도 지난 시간에도 그러자 깨어있으라 그런가.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깨어있으라. 그 깨어있으라 이 얘기는 여러 가지 예수님께서 마태복음을 통해 24장을 통해서 징조를 이야기했잖아요. 세상 종말에 대한 징조를 얘기했잖아요. 그럼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그걸 본다는 얘기예요. 마치 바수꾼이 막내에 서서 저기 오는 채 이렇게 탁 열어줘. 응? 근데 이 시력이 한 3.0은 돼야 돼요. 그 정도에서 봐야 된다니까. 봐야지. 그걸 보라는 거예요. 징조를 말씀을 하실 때는 보라고 징조를 이야기하는 거예요. 징조를 그냥 심심해서 하는 게 아니고 이런 징조가 일어난다니까. 그러면은 진짜 충성된 종들은 그 징조를 보고서 지금은 잘 땐지 깰 땐지 그러면은 소리쳐야 되는 거예요. 소리쳐가 지금은 잘 때가 아니다. 지금 잘 때가 돼. 깨어나라, 깨어나라 소리치고 말이죠. 그게 그것이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주는 종이에요. 지금 주님 문 밖에 곧 이런데 아직까지 콜콜 잠자고 어린애같이 젖병이나 물리고 있을 것 같으면 이거 우째장이야, 이거 우째장. 그래서 종말은 강력하게 외쳐주는 그런 종들이 있어야 돼요. 강력하게. 그 하나님께서 마지막 때 그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줄 종들은 하나님께서 엘리야와 모세처럼 계시록 11장에 두 증인들 탁 잡아줘가지고 마음껏 입에서 불이 나온다 그래요. 입에서. 그 얘기는 뭐냐. 불같은 말씀들이 쏟아지는 거예요. 그때는 태울 자 태우고 말이야 살릴 자 살리고 하듯이.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농담을 듣지 마셔야 돼요. 지금 이 시대가 그런 때니까. 제가 한번 좀 냉정하게 한번 한 사람 한 사람 개인 면담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진짜 여러분들이 나를 이 교회 목사로 인정을 하는지,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하는지, 여러분 어때요? 이것도 대답하기가 힘든가? 여러분들 주의 종으로 인정을 해요, 저를? 그럼 제가 무슨 말을 하더라도 그걸 받을 수 있어요? 그럼 바른 말 해줄까요? 그냥 입 바른 소리 해줄까요? 바른 말 하면 다 도망갈 텐데. 저도 늘 싸워요. 그 심한 말 하고 싶어도 참고 이것도 너무 상처받지 않을까? 또 이게 하지 않을까? 내가 어떤 때는 내가 자꾸 딜을 한다고 내가 스스로 그러면서 내가 자꾸 나를 책망한다니까. 네가 왜 지르는데? 왜? 너는 내가 넣어주는 말만 외치면 되는데 왜 네가 자꾸만 그 다음을 생각을 해가지고 이거 하면 저 사람이 시험 들 텐데 저 사람이 시험 들 텐데.
지난번에 개 이야기하고 이렇게 시험 든 사람이 있어가지고 지금. 아이고. 아파요. 진짜 친하고 가까울수록 바른 소리를 해줘야 돼. 진짜 친하고. 근데 참 보세요. 바른 소리는 아무에게 해주지 않아요. 먼 사람은 해주지 않아요. 하고 싶지 않다니까. 그래서 하나님도 진짜 책망은 누가 하냐?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를. 자기의 사랑하는 자를 책망하지, 사랑하는 자한테 책망하지 않는다니까. 여러분들이 목사를 통해서 책망을 듣는다 할 것 같으면 감사하시라고. 아, 목사님, 그래, 나 사랑하고 있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라고. 예배도 제대로 안 나오고 하는 것도 제대로 없는데 그냥 방관하면, 아, 나는 멀어졌는가. 왜 설교 초대 이런 얘기를 하느냐. 그만큼 오늘 이 말씀이 급박해. 이게 강한 말씀이기 때문에. 깨어있는다는 얘기는 그냥 한번 깨고 이게 얘기가 아니고 늘 거기에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자, 이렇게 생각합시다. 신랑을 기다리는 사람은 어떤, 누가 기다리겠어요? 약혼을 한 신부 같으면은 결혼할 위해서 기다리겠죠. 그럼 약혼한 그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것이 지겹겠어요? 기쁨으로 기다리겠어요? 기쁨으로 기다리겠죠. 분명히 약혼을 했을 것 같으면은, 그럼 약혼한 신부일 것 같으면 신랑이 올 것을 다 하루하루 준비할 거 아니에요. 신랑 만날 준비를 하고 하루하루 준비할 거예요. 그죠? 그게 오늘 기름 준비하는 거예요. 근데 지금 이 미련한 처녀들은 등만 가지고 있고 기름도 없어. 근데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도 있고 기름도 가지고 있어. 그럼 슬기로운 처녀들은 등에다가 그 기름을 넣고 이 기름을 태우기 위해서 하잖아요. 그죠? 이거는 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늘 준비를 하고 있다는 얘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껍데기는 형식만 가지고 있는데 없어. 신랑 기다리는 게 없어. 준비 얘기 하나도 없어. 등은 왜 준비하냐? 신랑이 밤에 오기 때문에. 신랑이 밤에 오기 때문에. 그럼 신랑이 밤에 온다는 알을 같으면은 이 미련한 처녀같이 등만 가지고 있어야 돼요? 기름도 같이 가지고 있어야 돼요? 같이 가지고 있어야 되죠. 밤에 온다는 걸 알면은. 여러분 보세요. 왜 유대인들의 그 결혼 풍습에 결혼식을 밤에 하는 줄 아세요? 이 유대인들의 하루는 언제냐? 저녁이 시작이에요. 저녁이 시작이라니까. 저녁이 시작이 돼서 아침으로 나가요. 이게 창세기 1장의 창조사 얘기란 말이죠. 저녁이 되면 아침이 되니 첫째 날이라고 그러죠. 그죠? 이게 뭐냐? 흑암에서 빛으로 나가는 것이 이 역사예요, 역사. 죄 아래에서 의의 세계로 넘어가는 것이 구원이고. 아멘? 그럼 지금 신랑이 밤에 온다는 얘기는 죄 아래에 있는 자기 신부들을 데리러 그 신부들을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어둠 세계 바깥으로 나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신랑이 밤에 와가지고서 신부를 데리고 어디로 가느냐? 낮의 세계로 넘어간다니까. 낮의 세계로. 그럼 밤에 왔을 때는 반드시 그 신랑을 기다리는 신부하고 기다리지 않는 신부가 딱 구별이 딱 되는 거예요. 그래서 신랑은 등불 딱 등불을 밝혀있는 그리로 들어간다니까요. 그리로. 근데 등은 있어. 기름 없이 가 등불도 없는 그런 데는 안 가지요. 지금 한번 생각을 했어요. 앞 시간에 충성된 종은 때를 따라서 양식을 나눠주고 늘 깨어가지고 준비를 하잖아요. 깨어서 있잖아요. 근데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온다고 생각을 하는 거예요. 더디 온다고. 그러니까 뭐 하냐. 술 친구들과 서불어서 먹고 마시고 즐기는 거예요. 그건 이 세상을 향유를 한다는 얘기. 이 세상을 향유하고 사는 거예요. 이 세상을 위해서. 주인이 더디 온다고. 그게 이 사람은 개념 자체가 악한 종들은 주인이 더디 올 거야. 이 얘기는 주인이 더디 온다. 이 개념 자체는 뭐냐. 역사관이에요. 역사관. 세상의 시간관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더디 온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런데 구원을 받으면은 역사에서 묵시로 올라가 버려요. 묵시는 시간 개념이 없어요. 묵시는
시간 개념이 없는 이 세계를 걸어서 오늘날로 산다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충성된 종은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늘 오늘날로 더디오는 이 개념 없이 늘 신랑하고 함께 사는 그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근데 미련한 처녀는 뭐가 되느냐? 더디운다 생각하는 거예요. 악한 종들은 더디운다 생각하는 거예요. 그게 역사적인 시간관을 가지고 있으니까 이 사람들은 뭐냐? 아, 아직 멀었을 거예요. 멀었을 거예요. 지금 신랑이 와 있는데도 그걸 모르고 살고 있죠. 미련한 처녀는 보세요. 슬기로운 처녀는 늘 깨어서 준비하고 살았지요. 그건 묵시 속에서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그런데 미련한 처녀는 더디 온다 생각하는 게 이게 뭐냐? 오늘 내일로 사는 거예요. 내일로. 슬기로운 처녀는 오늘로 살았고 오늘날로 살았고 미련한 처녀는 내일로 살았고 신앙은 항상 오늘이라는 게 현재라고 해요. 현재. 현재 신앙이 없는 건 다 소용없어요. 가짜 그건 다 허구예요. 허구. 그 지금 보는 거예요. 지금. 그런데 우리는 뭐냐? 나중에 자라면 안 됩니까? 나중에 자라면 안 됩니까? 나중 소용없어요. 나중 우리나라이 아닌데. 그런데 신앙생활은 항상 날마다 욕을 하는 거예요. 날마다. 그게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은 오늘, 내일, 모레 이렇게 역사관, 시간, 이 역사적 시간관에 살던 사람들이 예수를 믿으면은 우리는 영생으로 가는 거예요. 옮겨졌어요. 옮겨졌지요. 옮겨진 자로서 우리는 뭐냐? 이 역사를 늘 그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사는 거예요. 오늘날로. 아멘? 오늘날이라는 얘기는 주님과 늘 함께 있는 것으로 사는 거예요. 함께 동행하면서 사는 거예요. 주님이 멀리 떠난 게 아니고. 그러니까 지금 이 슬기로운 처녀들은 신랑이 떠나 있는 게 아니에요. 늘 있는 것 같은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준비하고 예비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신랑이 오니까 그냥 있는 그대로 맞으면 되는 거예요. 재미있는 것이 미련한 처녀나 슬기로운 처녀 둘 다 어떻게 했다? 졸면 뭐 했다? 잤다 그러죠. 아니 슬기로운 처녀도 잠 안 잔 게 아니고 잠을 잤다니까. 미련한 처녀도 잠을 자고 그런데 하나는 준비하고 자고 하나는 준비되지 않고 자고 준비된 자는 어느 때 깨어나더라도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맞이할 수 있는 거예요. 준비되지 않는 자는 오면은 후다닥 해가지고서 그때서야 뭐를 분주하게 한다니까. 그러면 이미 버스 지나간, 버스 지나고 난 다음이라니까. 그러니 오늘 이런 열처녀 비유 같은 것들은 우리의 신앙을 지금 현재로 살고 있는지 미래를 살고 있는지를 보는 거예요. 현재적 신앙이 아닐 것 같으면 전부 뭐 하느냐? 우리는 미련한 처녀로 지금 살고 있는 것밖에 안 된다니까. 그러니까 미련한 처녀들은 지금 마태복음 24장에 술 친구들하고 더불어가지고서 먹고 마시는 그런 모습으로 사는 자고 지혜로운 종들은 충성된 종으로 사는 것이고 그게 충성된 종에게는 하나님께서 뭘 주느냐? 때를 볼 수 있는 눈을 줬잖아요. 그게 충성된 종들은 뭐냐? 다 눈으로 보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또 이 본문 속에서 우리가 또 눈여겨봐야 되는 부분들을 보면은 지금 신랑이 보세요. 어디로 와요? 이스라엘은 결혼 풍습을 볼 것 같으면 두 결혼이 있어요. 결혼을 두 번을 해요. 잔치를 두 번 하는데 먼저는 뭐냐? 신부집에 와가지고 신랑이 신부집에 와가지고서 약혼식을 하고 가요. 빙패물을 주고 그리고 신랑이 떠나고 다시 온다니까. 와가지고 어떻게 하느냐? 와서 나중에 신부를 데리고 가요. 와서 데리고 가면 어떻게 하느냐? 거기에서 신랑 집에 또 결혼식을 한다니까. 결혼식을 한단 말이죠. 그러면 저거 지금 요 이야기는 뭐를 이야기를 하느냐면은 우리 가나안 혼인잔치에 대해서 우리가 한번 살펴봤잖아요. 그죠? 그 갈릴리 지역의 그 가나안 혼인잔치의 모습이 어떤 모습이라고 그랬어요? 신랑이 먼저 가가지고 결혼 지참금 주고 빙패물 주고 약혼을 해놓고 집으로 돌아와가지고서 자기들 살 집을 짓는다 그랬잖아요. 그죠? 아버지 집에 앞마당에다가 자기 집을 지가 신랑이 직접 짓는다 그랬어요. 자기들이 살 집이니까 직접 짓는단 말이죠. 다 짓게 될 것 같으면은 아버지가 나를 정해가지고서 아들 보고서
밤에 보내잖아. 이제 신랑 데리고 가라. 그래 한단 말. 그럼 신랑이 갈 때에 자기 친구들 데리고 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신부 쪽에서도 항상 어떻게 하느냐. 신부 혼자 있는 것이 아니고 신부 친구들이 들러리 서 있는 거예요. 지금 열차는 비고 이게 들러리예요, 들러리. 들러리들이 있는 거예요. 이 들러리들이 신랑이란 소리를 딱 듣고 나가지고 어떻게 하냐. 그 신랑을 오는 일행을 맞이하는 거예요. 등불을 밝혀가지고서. 밤에 결혼식을 하니까 그때는 가로등도 없어. 랜턴도 없고. 그래서 뭐하냐. 횃불 들고 있는 거예요. 횃불 들고. 여기 말하는 이 등불이라는 건 횃불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걸 들고서 신랑들이 오는 일행을 영접을 하는 거예요. 영접을 어떻게 하느냐. 누구에게 인계하느냐. 신부에게 인계를 한다니까. 신부에게. 그럼 여기서 잘 보세요. 이 열천의 비유가 무엇과 연결해가지고 말씀하시는 것이다? 충성된 종이냐, 악한 종이냐를 가지고 연결하는 것이에요. 그럼 종은 뭐 하는 사람이에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종은 누구예요? 들러리지! 이게 이해 안 되네. 종은 보세요. 사도 바울식으로 말할 것 같으면은 나는 그리스도 정결한 처녀를 그리스도에게 중매한다 그러잖아요. 예수라는 신랑에게 중매한다. 제가 지금 들러리예요, 들러리. 여러분들이 신부고, 아멘? 여러분들을 예수라는 신랑에게 연결시켜 주는 거예요. 아멘? 1차적으로 충성된 종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횃불 항상 들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그 양식을 가지고서 횃불을 항상 들고 있어서 신랑이다 할 것 같으면 그 신랑을 맞아가지고 누가 하느냐. 자기 신부, 예수의 신부들의 사람에게 연결시켜주는 거예요. 이게 첫째 의미예요. 그러고 모든 성도는 예수님의 신부이면서 들러리 역할을 해줘야 돼요. 이게 두 가지 의미가 있는 거예요. 복합적인 게 들어가 있는 거예요. 우리는 남에게 예수를 증거할 때는 내가 들러리 역할을 하고, 아멘? 내가 예수를 영접하는 것은 내가 신부 역할을 하고, 두 가지 다 알아가, 두 가지 다. 아멘? 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열천의 비유를 통해가지고서 우리에게 알려주고 싶은 것은 뭐냐면은, 너가 지금 때를 알고 있는, 종말의 때를 알고 있는, 그러한 충성된 종이냐? 그럼 그 종일 것 같으면, 네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할 수 있는 그런 신부의 모습으로 살고 있어야 안 되느냐, 이거예요. 아멘? 다시 말합니다. 여러분 모든 성도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로 맺을 때는 내가 신부예요. 신부된 자는 또 뭐하냐? 다른 사람에게 예수를 중매하는 중매자의 역할을 하는 거예요. 이게 들러리 역할을 또 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내가 받은 그 은혜를 나만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은혜를 누구에게 나누느냐? 옆에 있는 사람에게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가 이런 것에 나눠줘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렇게 될 것 같으면 그 사람도 하나님의 은혜 아래서 함께 기뻐하고 나도 그 은혜가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서로가 서로를 뭐 하느냐 공유하면서 그 은혜를 공유하면서 사귐을 갖는 거예요. 이게 교회라니까 교회. 아멘? 그래서 교회는 모두가 목사이면서 모두가 성도인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는 아멘? 제도적인 의미에서는 목사를 세우고 성도를 세웠지만은 영적인 의미에서는 여러분들이 왕같은 제사장이라니까 목사만 이런 게 아니고 아멘? 우리는 그 자세로 사셔야 된다니 그 자세로. 그래 지금 보세요. 제가 이걸 연구하다가 깜짝 놀라가지고서 지금 여기서 이게 말하는 것이 뭡니까? 등잔이 있고 등불, 기름이 있잖아요. 등잔은 그릇이에요, 그릇. 등잔은 그릇이고 이 그릇에 기름이 들어가야 불이 붙어진다니까. 기름이 들어가야지. 그럼 결국은 뭐냐? 기름 없이는 뭐냐? 불을 피우지 못해요. 아멘? 그럼 자, 보세요. 기름이 있어야 등불을 밝히듯이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받은 그 은혜와 긍휼과 사랑들을 이 몸을 통해서 표현을 해내줘야 돼. 그래서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예요. 빛은 반드시 연소하는 것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 지금 우리 몸을 태우는 거예요. 우리 몸을. 우리 몸 속에 뭘 부어주느냐? 기름을 부어줘.
그 기름이 곧 뭐냐? 성령이라니까. 아멘? 그럼 그 성령의 기름 부음이 우리 안에서 내 몸을 가지고 뭐 하느냐? 빛을 내는 거예요. 토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신자는 이 몸이 곧 뭐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긍휼을 보여주는 뭐냐? 그러신 거예요. 화면과 같은 거예요. 화면과 같은 거. 아멘? 이걸 한마디로 한자로 말할 것 같으면 삶이에요, 삶. 그래서 삶이 없는 신앙은 전부 가짜예요, 전부 가짜. 삶이 없는 신앙은 등장만 가지고 있고 기름 없는 거예요. 자, 또 이렇게 얘기를 해봅시다. 지금 오늘 본문을 끝을 볼 것 같으면은 기름을 준비한 신부들은 전부 어디로 들어가고, 친구들 다 어디로 들어가고, 처녀들은 안에 들어가 버렸죠. 문 닫혀 버렸죠. 밖에서 열어달라 그러니까 열어준다 안 내려준다. 주여 우리 열어달라 그러죠. 그죠? 근데 예수님께서 난 도무지 너희들 모른다 그래요. 그럼 이들이 그럼 뭐지? 이들이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저주한 자들이 누구예요? 율법주의 바리새인들이죠. 바리새인들이지, 그죠? 그 바리새인들이 자기 의에 사로잡혀가지고서 교만을 떨고 자랑질하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서 그들을 향하여서 뭐하냐? 독사새끼라 그러고 지옥에 들어가라고 그렇게 저주를 해버렸단 말이죠. 그러면은 바리새인들의 그 신앙관을 가지고 있는 자들이 지금 이 어리석은 자들이에요. 이게 미련한 여자들과 똑같은 거예요. 아멘? 이렇게 쉽게 설명하세요. 천국에 못 간 자는 결국 다 똑같은 거예요. 유유상조라니까. 그놈이 그놈이라니까. 못 가면 또 다 똑같고, 들어간 사람은 또 다 들어간 사람은 다 똑같고. 아멘? 그럼 예수님께서 오셔가지고 저주를 끌어부은 자들이 누구냐? 바리새인들, 율법주의자들이에요. 그러면 오늘 이 미련한 처녀는 뭐가 되느냐? 율법주의가 되는 거예요. 율법주의가. 율법주의는 그릇만 있고 그 속에 내용이 없어요. 율법 속에 담겨 있어야 될 게 뭐예요? 긍휼이죠. 사랑이죠. 은혜죠. 원래 율법은 그 속에 은혜와 사랑과 긍휼이 담겨 있다니까. 근데 얘네들은 율법이라는 껍데기만 가지고 있어서 그 속에 진짜 은혜와 긍휼과 사랑이 없었어요. 바리새인들은. 이게 기름 없는 등이라니까. 등잔만 가지고 있고 기름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딱 깨가지고 이걸 분해를 하면은 그 속에 각종 영양분이 다 들어있는데 이게 은혜와 긍휼과 사랑과 자비와 이런 것들이 다 말씀 속에 담겨 있는데 바리새인들은 그 속에 그게 하나도 없는 거예요. 그냥 껍데기만 가지고 있고 말씀이라는 껍데기만 들고 있고. 아멘? 오늘 이 본문 속에서 나오는 이 기름이 뭐냐? 감람류예요, 감람류. 이거는 아주 여러분들이 심도게 들어야 돼요. 감람류는 뭘 상징하느냐?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깨어지고 나가지고서 다시 오신 그 성령을 오신 그 기름을 상징한다니까. 감람류는 이 이야기는 이 슬기로운 여자들은 항상 예수님의 그 십자가 도를 삶으로서 자기 몸으로 십자가 도를 삶으로 뭐 했냐? 표현해내고 살았다는 얘기예요. 이게 등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하나님의 은혜를 입었을 것 같으면 은혜 입은 자로 나와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은 주지 않고 달라하지 않아요. 하나님 먼저 주신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 받은 사람은 반드시 뭐가 나오느냐? 쏟아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러니까 슬기로운 자들은 하나님께 등잔 속에 있는 등잔 속에 뭐냐? 별도의 기름을 가지고 있잖아요. 준비되어 있어. 이 기름은 한번 써서 이것이 영원한 것이 아니고 기름은 계속해서 공급을 해줘야 돼. 그래서 다른 그릇에 그 기름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럼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서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그 은혜는 계속해서 받아야 돼. 계속해서. 아멘? 그럼 그 계속해서 받는다는 받는 이 신앙이 곧 뭐냐? 깨어있는 신앙이에요. 깨어있는 신앙. 난 하나님 은혜 아니면 못 산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아니면 성령의 기름 부음이 없어. 난 도저히 못 사니까. 날마다 하나님 앞에 구하는 거예요. 이게 깨어있는 거예요. 깨어있는 거. 아멘? 그게 이 등불을 한번 붙이고 꺼지는 것이 아니고 계속 그 등불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계속 기름을 공급하듯이. 그래서 예수님께서 성령 충만 받으라 그러는 게 성령 충만을
성령을 구하라 그러는 거예요. 성령을 구하라는 것은 성령을 받은 사람만이 성령을 구하는 거예요. 아멘? 마치 성령, 하나님께서 오순절 성령을 준 것은 마중물 같은 거예요. 마중물 같은 거. 이 성령이 또 성령을 구하게 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한 번 그것을 맛본 사람은 절대로 이걸 끊을 수가 없어. 그래서 또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자기가 성령의 은혜로서 하나님의 그 은혜, 은사와 은혜를 맛본 사람은 그거 아니면 못 산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날마다 구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 날마다 구하며 살아가는 그것을 이끌어서 깨어있다 그러는 거예요. 깨어있다. 여러분들이 우리 신자들의 그 삶은 이걸 이원론을 하면 안 돼요. 분리시키면 안 돼요. 분리되는 것이 아니에요. 삶은 분리되는 게 아니에요. 삶이라는 것은 그 사람 안에 있는 그 내용을 몸으로 겉으로 표현해내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네 안에 있는 것으로 구제하라니까. 네 안에 있는 것으로. 세상에 있는 재물이 아니고 진짜 구제는 뭐냐?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구제하는 거예요. 나누는 거예요. 아멘? 그럼 구제하기 전에 먼저 뭐 해야 돼요? 있어야지. 있어야지. 그럼 내가 구제를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구제할 수 있는 사람으로서 서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 앞에 뭐하냐? 구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먼저 우리가 신앙생활이 먼저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먼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서 내가 먼저 그 말씀에 충만한 자로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자라가야 되는 거예요. 이 일은 어른이 하는 것이 아이들이 하는 게 아니에요. 아멘? 아이의 사명은 뭐냐? 자라가는 거예요. 자라가는 거. 아이가 일을 하려면 안 돼. 이것도 불경이 돼버려. 어른이 됐는데 또 빈둥거린다. 이것도 불경이 돼버리고. 아이는 빨리 뭐 하느냐? 부모의 도움으로서 자라가야 돼요. 장성한 자가 돼요. 장성한 자가 되면 놀아 해도 놀지 못해요. 장성한 자는 반드시 일을 하게 돼 있기 때문에. 아멘?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 못할 것 같으면은 결국 그 사람은 뭐하냐? 받은 은혜가 없으니까 뭐하냐? 준비하지 못하지요. 예비하지 못하지요. 그게 이 미련한 처녀는 등만 가지고 받은 게 없어. 그러니까 준비하지 못하지요. 그런데 슬기로운 자는 뭐 했다? 예비했다 그랬어. 예비했다. 그럼 이 예비라는 것, 예비한 것은 슬기로운 처녀는 위로부터 오는 하나님의 그 은혜를 날마다 뭐 하냐? 공급받고 산다는 얘기예요. 아멘? 신앙이라는 것은, 생명이라는 것은 보세요. 하나님께서 살아라고 명하신 게 생명인데 그 생명을 가진 자는 반드시 하나님으로부터 생명을 구해요. 하나님 살려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이 도움을 구하게 돼 있다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본 자는 그 은혜를 떠날 수가 없어요. 그거 떠나면 죽는 줄 알기 때문에. 아멘? 그래서 은혜 받은 사람은 슬기로운 처녀와 같이 등과 기름을 늘 준비하고 자는 거예요. 잔다 할지라도 그걸 준비된 상태에서 잔다니까. 그러니까 늘 준비되어 있기 때문에 신랑이라는 소리에 깨어나서 다른 거 할 거 없어. 있는 그대로 가는 거예요. 있는 그대로를. 지금까지 했던 그대로를. 왜 신랑이 밤에 이렇게 와야 되느냐? 등 준비한 사람인지 아닌 사람이 그걸 구분하기 때문에. 제가 늘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하나님께서 이 역사세계 올 때는 밤이라고. 항상 밤에 온다. 지금이 예수님께서 재림할 때가 가까이 왔다 할 것 같으면 지금은 영적으로는 흑암이에요, 흑암. 영적으로 흑암이라 그러니까. 온 세계가 신앙이 다 기독교 신앙들이 다 말아 먹어버렸어. 지금 없어. 교회들이. 교회가 빛을 발하지 못하고, 성도들 빛을 발하지 못하고 있는 이런 상태. 이게 흑암이라는 게 흑암. 이러한 상태 속에 하나님께서는 자기 신부들에게는 뭘 주냐? 등을 주고 기름을 준다니까. 계속 그걸 공급해 준다니까. 그 사람들이 작아서 문제이지. 어느 시대고 항상 작은 무리들로 있었어요. 근데 그들이 눈에 띄질 않아서 그렇지. 무시당해서 그렇지. 그래서 신앙이라는 건 외롭고 힘들고 아픈 거예요. 응?
그래서 신자들이 그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볼 것 같으면 그 사람의 신앙의 바로미터라니까. 여러분들 하나님 은혜 받는 게 기쁘고 말씀 듣는 게 기쁠 것 같으면 교회 오는 것이 즐겁다, 안 즐겁다? 즐겁겠죠? 그죠? 여러분 교회 와서 말씀 듣는 게 즐거워야 되잖아요. 즐거움이 오는 것이고, 이게 즐겁지 않은 사람은 안 오는 것이고. 그럼 어떡하겠어, 그거를. 즐겁지 않은 사람을 억지로 오라 해가지고 앉혀놓으니 뭐 하겠냐고. 여기 와서 또 머리는 저 다른 데가 있는데. 쉬운 얘기로 산이 좋은 사람은 산으로 갈 것이고, 바다가 좋은 사람은 바다로 갈 것이고, 하나님 말씀을 듣고 싶어 하는 사람은 들으러 올 것이고, 싫은 사람은 판 벌려놔도 안 먹을 것이 안 올 것이고, 각자 믿음이요, 각자 믿음, 각자 믿음. 그럼 그들과 비교할 필요 없이, 나는 지금 어디에 있냐, 이거, 나는. 나는 지금 어떤 자세, 어느 위치에 있느냐, 이거 확인하면 되는 거예요. 아멘? 열청의 이 비율은 다른 거 없어요. 깨어있느냐, 깨어있는 거. 이건 깨어있는 것은 늘 항상 뭐 하냐?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관심을 갖고 있는 거예요. 지금 때가 어느 때인지 시대를 보고 말이죠. 징조를 보면서 때를 알게 되고.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것은 날마다 날마다 내가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것을 처절하게 처절하게 깨달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적으로 그렇잖아요. 여러분들 한번 은혜 받았다고 해서 그 은혜가 며칠 가요? 그 은혜가 며칠 안 간다니까. 그래서 은혜는 받으면 받을수록 좋은 거예요. 말씀은 들으면 들을수록 좋고, 그냥 말씀에 취해 있어야 돼. 알코올 중독자 같이 하루 종일 술에 취해 있듯이 하나님 말씀에 취해서 취해가지고서 그 말씀에 취해 있는 게 뭐냐? 말씀이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떻게 해서 다름질을 해야 돼. 말씀이 막 다름질을 해야 된다. 일을 할 때도 말씀이 다름질을 하고, 여러분들이 차 운전을 할 때도 말씀이 다름질을 하고, 잠을 잘 때도 말씀이 다름질을 하고. 그 경험들을 가지셔야 돼. 그 경험들을, 그 말씀이 날 다름질할 수 있도록. 응? 제가 기도 시간씩 할 때마다 내가 하는 이야기가 그 기도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내 입에 넣어줘가지고 그 말씀이 이 속에 다름질하게 해달라고. 이게 이 벌로 하는 게 아니고, 이거 아니면 아무것도 못해. 이거 아무리면 아무것도 못한다니까. 여러분들이 삶 속에서 열심히 일을 해요. 일을 하는데 머리로는 뭐 하냐? 말씀이 다름질 해야 된다니까. 그 은혜가 계속해서 말이죠. 이게 다름질을 해야 이 일을 힘든 걸 모르고 이겨낸다니까. 영이 나를 지배를 하겠다면은 그 영에 내가 끌려다니는 거예요. 몸뚱이는 역시 이 속에서 일을 하는데, 이게 꼭 뭐가 되냐면은 수영 발레 하잖아요. 수중 발레. 위에는 어때요? 크, 예쁜 모습 있죠. 밑은 어떻게 되고? 밑이 가만히 있다. 아, 난리다. 이게 난리를 치면서 위에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하나님 은혜를 받을 것 같으면 위에는 이렇게 하는데 밑은 지금 난리 이거 하는 거예요. 이거. 이 세상이 일을 해도 머리는 뭐하냐? 저 위에 세계를 바라볼 것 같으면은 그냥 미친 여자가 지금 웃고 사는 거예요. 미친 여자 되기 싫다 이거지. 여러분도 보세요. 미치지 않고 못 살아요. 미치지 않고 못 산다니까. 돈에 미치든지. 돈에 미치면은, 돈지랄 하지만은, 하나님의 은혜에 미치면은, 그 하나님의 은혜가 나로 하여금 뭐냐? 세상을 이기게 하는 거예요. 이기게 하는 거. 아멘? 비록 세상에 이 육신은 세상 것 쫓아가고 세상에서 근무를 하고 회사 다니면서 어차피 근무를 해야 되니까 그렇게 하되 정신머리는 뭐냐? 나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 아니야. 다 저 나라 소망하면서 그렇게 살아갈 때 이 현실은 현실이 아니야. 이건 아무것도 아니라는 게 다 이겨낸다니까. 아멘? 그게 깨어있는 신앙이, 깨어있는 신앙. 그게 등불을 늘 준비하는, 기름을 준비하고 살아가는 그 신앙이라니까. 그래서 날마다 구하고 찾고 두드리려고 하자면 하나님께서 뭘 주신다? 성령을 주신다 그러잖아. 성령을 주신다고. 성령 아니면 안 돼요. 그 성령 은혜가 아닐 것 같으면 우리는 삶시도 살 수가 없어요. 살 수가 없다. 그러기 때문에 이것을 아는 사람은 구하지 아니할 수가 없어. 구하지 아니할 수 없어요. 반드시 구하게 돼 있다니까. 반드시 구하게 돼 있다니까.
또 다시 말합니다. 열천의 비유는 저 세상 이야기 아니에요. 하는 게 아니에요. 교회 안에. 교회 안에 육에 속한 사람, 영에 속한 사람이 있는 거예요. 영에 속한 사람은 계속 위로부터 내려오는 그 공급을 받는 그 삶을 사는 것이고, 육에 속한 사람은 이게 없으니까 그냥 이 땅의 것을 가지고 사는 거예요. 그 육에 속한 사람들은 예수님이 제일이니 오든지 말든지 땅 강아지인지 먹고 사는 문제만 몰입이 돼 있고, 영에 속한 사람은 땅에 속해서 비록 살고 있지만은 사고방식은 뭐냐? 저의 세계로 살고 사는 거예요. 그 나라 그의 구하고 사는 거예요. 제가 늘 얘기하잖아요. 그 나라 그의 구하고 살면 밑에 건 자동으로 따라오게 돼 있는데, 이게 순서를 바꾸지 말라니까. 순서를. 순서가 바뀌어지면은 여러분들이 세상 걸 다 얻었다 할지라도 한 방에 나간다니까. 한 방에.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위의 것이 우리의 생명인 줄 모르니까 밑에 거 이 생명을 쫓아가고 있다는 게, 밑에 걸 쫓아가고 있어요. 그러니까 밑에 걸 쫓아가면 쫓아갈수록 그 사람은 점점 삶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심령이 피폐해지는 거예요. 여기에. 이 심령은 땅의 것으로 인하여서 여기에서 이 안식이 주어지지 않아요. 심령은 반드시 위의 것으로 주어진다는 거예요. 위의 것으로. 아멘? 그냥 그 기름 그 관을 그냥 거기다 꼽아놔버려야 돼, 그냥. 그 기름관을 그냥 예수님한테 확 꼽아놓고, 이거 아니면 안 됩니다. 그리고 사실이 된다니까. 시간에서 보세요. 일곱 촛대가 있는데 그 촛대에 주발에 기름관이 있어가지고 기름이 계속 공급되지요. 우리가 그 모습이 되어야 된다니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은혜 아니면 안 됩니다. 하나님 은혜 주세요. 은혜 주세요. 그 은혜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을 이기게 하고, 이 어둠의 세상에서 늘 신랑을 소망하면서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다시 말해, 아까 얘기를 했잖아요. 약혼을 실제 한 사람은 신랑 기다려요. 약혼하지 않는 사람은 신랑 안 기다려요. 약혼을 했는데 신랑을 안 기다린다? 그건 가짜지. 반드시 약혼을 한 사람은 신랑을 기다리게 돼 있어. 이 사람의 약혼한 사람은 삶의 의미가 뭐냐? 신랑 기다리는 그 삶의 의미예요. 아멘? 신랑 오면 이거 다 버리고 가야 돼. 친정 가야 된다니까. 시집으로 가야 된다, 시집으로. 응? 근데 약혼한 사람은 오매 불망 뭐냐? 신랑 소식만 이 모든 길을 거기다 세우고 있는 거예요. 우리 신랑이 언제 오지? 소식이 말이야. 그 소식 들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 약혼하지 않는 사람은. 신랑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이 땅에 속해가지고서 세상 거 쫓아가지고 굴을 잠자고 사는 거죠, 그렇게. 준비도 안 하고. 여러분들 보세요. 신앙이라는 것은 내가 하는 것이 남이 대신해 주는 게 아니에요. 이 미련한 처녀들은 뭐라 그래요? 신랑이 온다 그러는 게 길은 뭐라 그래요? 빌려달라 그러죠? 여러분, 신앙은 누가 대신해 주는 게 아니라니까. 내가 해야 되는 것이지. 아멘? 어떻게 기름을 빌리려고 그러냐고. 이게 어리석은 자의 모습이라니까. 어리석은 자의 모습. 내가 예수의 시집을 가도 내가 가야지. 남이 가면 안 되잖아. 내가 가야지. 내가 가야지. 어떻게 신앙생활을 남한테 빌려서 하려고 그러냐고. 너 대신해 주지 않아요. 신앙은 1대1이라니까. 이거는 부부간에도 안 되고 부모 자식간에도 안 되고 그 어떤 것도 안 돼요. 1대1이에요. 1대1. 그럼 1대1이 되려면 뭐 하냐? 그 사람이 경험이 돼야 돼. 쉬운 얘기로 약혼을 해봐야 돼. 그럼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장세의 내걸인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들에게 예수님이 찾아와서 약혼을 하잖아요. 무슨입니다. 우리가 원해서 약혼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약혼했어요. 예수님이 찾아와서 약혼하지요. 여러분들 아브라함이나 이삭이나 야곱이 이렇게 할 때 이 장가를 보낼 때 어디로 가요? 찾으러 가죠. 그죠? 항상 찾으러 가죠. 그게 꼭 예수님께서 찾으러 온 거예요. 그럼 무엇입니까? 또 예수님은 장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반드시 찾아간다 안 간다? 반드시 찾아가죠. 그럼 장세전의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자는 반드시 예수님과 약혼이 된다 안 된다? 약혼 되겠지요. 왜? 약혼을 성사하는 분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가서 값주고 사니까. 아멘?
그 값을 치르고 준 사람은 하는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네 내 거대. 그럼 이 여자는 나 주님 거 맞습니다 하고 그렇게 사는 거예요. 세상 신랑이 와가지고 뭐라 그러더라. 세상 옆집에 돌쇠가 와가지고 집적거리더라. 나 임자했다니까. 나 팔린 몸이라니까. 지금 우리 신자들이 신앙생활이 이 땅에서 그런 모습으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가지고서 아다리가 난 사람, 다시 말해서 예수님이 찾아가서 너는 내 것이야. 야곱아 너는 내 것이야. 야곱이 원했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 했어요. 하나님이 내 것이라 했잖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너는 내 것이라고 이렇게 인을 쳐가 그걸 확실한 그 증거로 뭐를 보내줬냐. 성령을 보증을 보내줬다. 성령의 보증을. 그럼 성령의 보증금을 받은 사람일 거다. 성령을 또 구한다 안 구한다. 반드시 구하게 돼 있죠. 그 성령을 구하고 사는 그것이 곧 뭐냐. 기름을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그릇에다 기름을 준비하고 어느 때 오든지 뭘 그거는 중요하지 않고 그 사람은 늘 기름을 준비했을 것 같으면 신랑은 늘 현재 그 마음 속에 있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신랑이 한 번도 떠나간 적이 없어. 약혼과 동시에 그 사람 신랑은 그 사람 마음 속에 있기 때문에 날마다 오마부라 눈만 뜨면 누구 바라보느냐. 신랑 기다리고 사는 거예요. 그럼 그 사람 신랑이 또 멀리 간 거예요. 있는 거예요. 있는 거라니까. 그 이야기를 이 다음 시간에 하는 게 이 달란트 비유 나온다니까. 그게 여러분들이 신앙을 스스로 한번 점검을 해보시라고. 내가 지금 신랑이 멀리 있다고 생각해서 사는지 아니면 신랑이 지금 나와 함께 늘 내 안에 있다고 생각하고 사는지. 신랑이 늘 나와 함께 있다, 함께 하고 있다는 이 사실을 아는 사람일 것 같으면은 늘 그 신랑 안에서만 하냐. 사는 거예요, 사는 거. 신랑 생각하고 사는 거예요. 그럼 예수님께서 멀리 있어요? 우리 안에 재림해 왔어요? 예수님이 우리 안에 장차 오실 재림하시는 그 예수님이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 안에 와가지고서 성령이 이 안에 와 있는 사람은 장차 오실 그 예수 그리스도를 소망하면서 살게 돼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영적으로 그런 거예요. 영적인 의미에서 현재 이 안에 재림이 이루어지지 않는 사람은 미래 오는 그 재림 뭐 없다고. 현재 지금 신랑하고 같이 살아야 돼요. 영적인 의미에서. 아멘? 그 사람이 장차 오는 그 신랑을 맞이하는 것이지 현재도 없는데 무슨 장차 오는 걸 맞아요. 그땐 그건 어리석은 자격도 버리지. 그럼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미래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하는 거예요. 지금 천국생활을 지금 하는 거예요. 미래 천국을 현재 천국으로 사는 사람이 지금 뭐냐? 슬기로운 처녀들이야. 슬기로운 처녀들. 그럼 슬기로운 처녀들은 뭐냐? 삶의 목적은 딱 하나밖에 없어요. 신랑 기다리면서 사는 거예요. 신랑 의식하고 사는 거예요. 이 땅에 살아가는 삶이 조금 힘들고 없고 그건 다 지나가는 것들이니까 이게 본질이 아니니까 자기 정체성은 뭐냐? 나는 여기 비록 지금 친정집에 살고 있지만 나는 값으로 팔려서 신랑한테 난 가야 돼. 그 사고로 살아가는 것들을 깨어있다고 그러는 게 깨어있다고. 그날과 그 시는 알 필요 없어. 지금 현재 내가 그 신랑하고 살고 있을 것 같으면 그분이 언제 오든 그게 무슨 의미가 있냐고. 이게 없으니까 언제 올 건데 언제 올 건데. 요즘에 볼 것 같으면 이 세대주의자들 볼 것 같으면 뭐 예수님 재림의 때를 기다리고 막 이렇게 하잖아요. 그게 결국은 뭐냐. 불안해서 그런 거예요. 불안해서. 진짜 그 안에 신랑 품고 사는 사람들은 그 짓 안 해요. 막 이렇게 별스럽게 할 필요가 없다니까. 내가 딱 가지고 있어보세요. 신랑 품고 있어보세요. 요동하지 않는다니까. 또 죄송스럽지만 또 이 비유합니다. 내가 예수 신랑을 이렇게 소유한 사람은 노름판에 장대유 같은 거예요. 장대유 같은 거예요. 내가 예수를 품은 사람은 노름판에 장대유 두 개 딱 들고 있을 것 같으면 요동할 필요 없어요. 저기서 막 난리를 치더라도 그냥 그 표정 관리하면서 가만히 있다가 마지막에 폐만 까면 되니까. 하트를 모른다 이거죠? 이게 내가 지금 그것이 진짜 단풍이 팔에 두 개 가지고 있을 것 같으면 전혀 요동하지 않아요. 옆에서 아무리 무슨 짓을 하더라도 팍팍 보다 가는 거예요. 진짜 예수를 만난 사람은 이 속에 품고 사는 사람은 팍 이렇게 하지 않아요. 뭐 어머 어떻게 하냐 뭐 신부 준비한다 뭐 좀 영도 지금 현재 신랑으로 사는 것이 신부 준비하고 사는 거예요. 별다른 게 없다니까. 별다른 것이
늘 하나님 그 은혜 안에서 그냥 감사하고 받은 은혜 감사하고 응? 우리 경산팀들 같이 세상에 만나면 그런다는 세상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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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쩌자고 그러고 사세요. 응? 세상에 세상에 어쩌자고 창세전에 어린 양의 생명책에 농명된 것다는 이 사실이 믿어지냐고 이게 믿어지냐고 이게 안 믿어져야 정상인데 이게 믿어지니까 이게 이거 믿어지니까 그냥 밑에는 세피한 거예요. 신앙은 슬기로운 처녀들은 오늘로 살았고 오늘 신앙으로 살았고 미래하는 처녀는 내일 신앙으로 사는 거예요. 내일 신앙으로 기름 내일 준비하면 되지 뭐. 아니요, 신랑은 항상 오는 거예요. 저 극단적으로 얘기를 합니다. 예수님 지금 계속 오고 있어요. 여러분 속에. 그래서 혼인잔치는 준비된 자들만 들어간다 그러는 거예요. 준비된 자들만. 그럼 준비는 어디에서 해요? 여기서 하죠. 그럼 그 준비는 누구만 해요? 아, 그랬잖아. 약혼 한 사람만 준비하지. 약혼 안 한 사람 준비할 이유가 없지. 약혼 한 사람 반드시 준비하고 살게 돼 있어요. 아멘? 그래서 그 사람의 그 삶의 모습이 아, 저 사람이 예수 만난 사람이구나. 아, 저 사람이 아직 예수 못 만난 사람이구나. 표가 난다니까. 예수 만난 사람은 옆에서 소리치고 이렇게 안 해도 스스로 다 알아서 해요. 교회 오지 말라 이렇게 해도 그냥 귀, 불불 귀 나온다니까. 왜 목사님 오지 말라 그래. 내가 오겠다는데. 왜 네가 지랄이고. 그게 불불 귀 나오고. 경험되지 않는 사람은 아무리 소리쳐 오라 해도 안 오고. 그거 어떡하겠어, 그거를. 예수를 만난 사람은 그 만남 때문에 싱글벙글 싱글벙글 그렇게 살고 못 만난 사람은 만난 게 없으니까 그게 뭔 재미인지를 모르니까 그게 기쁨이 못 사는 거예요. 한 사람은 진짜 기쁨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어떤 사람은 늘 공부하고 슬픈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결국 뭐냐 만난 거 못 만난 차이라니. 그럼 교회 안에 슬기로운 처녀 미련한 처녀 같이 있다 없다? 있지요. 만약 예를 들어서 교회 안에서도 어떤 사람들이 신앙생활을 게을리하고 올 것 같으면 네가 왜 그러냐 이러지 말고 세상에 세상에 나도 저 모습이었는데 나가 저래 저게 정상인데 어쩌자고 나는 이것이 이게 기쁨으로 이렇게 감사로 나올까 어쩌자고 그 어쩌자고가 막 어쩌자고가 누구예요? 예수님 사랑이지 은혜지요. 아멘? 그 하나님의 그 은혜가 우리 안에서 이렇게 그만 파도처럼 이렇게 우리에게 물결처럼 밀려올 것 같으면은 우리는 슬기로운 처녀같이 늘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준비하고 있는 거예요. 주무세요. 준비하면 주무시라니까. 주무셔도 흔히 그러잖아요. 이게 이제 에피소드인데 유대인들의 그 이제 결혼식은 이제 밤에 오니까 신부는 밤에 잠자리라도 옷 벗지 않는다 그러잖아요. 항상 그 옷을 입고 잔다는 거예요. 에피소드예요. 이 얘기는 뭐냐. 언제 신랑이 올 줄 모른다는 게 그렇게 사는 거예요. 헤비데데 하고 사는 게 아니고 늘 옷 매무새 탁 해가지고서 언제 신랑이 들어닥칠까 언제 눈이 마주칠게 그것이 곧 뭐냐. 등과 기름을 준비해가지고서 늘 깨어있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그게 사는 거. 그 신랑이 만약에 예를 들어서 인간의 속성은 보세요. 언제 어느 땀 몇 날 몇 시에 간다 할 것 같으면은 그 시간이 오기 전까지는 어떻게 할 것 같아요? 우리 인간의 속성상 게을러요. 그래서 그날과 그 시를 안 알려준 것이 최고의 축복이에요. 최고의 축복이 뭐냐? 예수님 재림 날짜를 안 알려준 거예요. 그리고 그보다 더 큰 축복이 여러분들이 죽을 날짜를 안 알려준 거예요. 이게 좀 심각성을 모르고 있대 지금. 우리 죽을 날짜를 알려주지 않은 것이 복이라니까. 그러니까 우리는 항상 뭐하냐 죽을 준비하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언제 불려갈지 모르니까. 아멘? 그래서 신앙은 내일 하는 것이 아니고 오늘 눈 떠서 살아있을 때 하는 거예요. 살아있을 때 오늘이란 날 동안 아 오늘도 살려줬으니까 그래서 오늘 또 슬기로운 처녀같이 기름 준비하고 내 몸을 주님께 받은 그 은혜로서
그 은혜를 그려내는 도화지로서 받은 은혜를 토해내세요. 이것이 세상 사람들이 봤을 때는 빛으로 보이는 거, 등불이 비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등불 비치는 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반드시 우리 몸을 필요로 한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는 우리 몸을 통해서 그 은혜가 발현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그 우리 몸을 구속을 했다니까, 우리 몸을 구속을 했다니까, 이 몸을 가지고서 누구를 그려내느냐? 주님을 그려내는 거예요. 예수님 신랑을 그려내는 거예요, 신랑을. 아멘? 그래서 성령이 오면은 우리가 예수님의 증인이 된다 그런 거예요. 증인. 증인은 보고 들은 것을 그대로 증거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을 삶으로 토해낸다니까, 삶으로. 그래서 신앙이 진짜 성령이 그 안에 임한 사람 같으면은 삶 자체가 바뀌게 돼 있어요. 이건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요. 삶이 바뀌지 않는다. 그건 가짜예요, 가짜. 그거는 그냥 등만 가지고 있는 거예요. 내용이 없기 때문에, 기름이 없기 때문에 안 바뀌는 거예요. 기름 가진 사람은 반드시 바뀌게 돼 있어.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해요. 예수 믿으면 저 사람 달라졌네. 그 소리 들어야 정상이라니까. 그건 성화가 아니에요. 이건 우리가 가르쳐서 되는 문제가 아니고. 은혜 받아보세요. 옛날에 하는 것들, 그렇게 하던 것들이 싫어지고. 은혜 받은 사람이 머물러야 될 곳이 뭐냐? 은혜 자리에 머문다니까. 그래서 옛날에 하던 것들이 싫어지고, 옛날에 놀러 다니는 것도 귀찮고 싫어지고, 자꾸만 교회로 모이고, 말씀 듣는 일이 와갖고, 같은 말씀 안에 있는 성도들을 만나고, 같이 이야기하고 싶고, 이게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그게. 그게 정상이라니까, 정상. 예수 믿는다고 해서 맨날 이방인들하고 또 돌아다니면서 말이에요. 뭐, 엉따지다 돌아다니는 것 같으면 그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그래서 내 신앙이, 이런 말씀 앞에서 스스로 잠깐만 점검을 해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관용으로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지, 진짜 내가 지금 예수를 품고서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예수의 신부로서 내가 지금 살고 있는지. 다시 말합니다. 약혼한 사람은 반드시 신랑 기다리며 살게 돼 있어요. 약혼한 사람은. 그럼 여러분 약혼했어요? 아멘? 두고 보자 이제. 가짜로 약혼했는지 진짜로 약혼했는지. 그래서 이 열처녀 부수는 비유가, 이건 평리예요. 평리한 건데 이 속에 담겨있는 비밀이 크다니까. 결국 뭐냐, 예비한 자는 들어가고 예비되지 못한 자는 못 들어가는데, 예비한 자는 어떤 사람이냐, 약혼 경험한 사람은 예비하는 것이고, 실제 경험하지 않는 사람은 못하는 것이고. 아멘?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반드시 자기 신부들은 피로 값주고 샀기 때문에 피로 값주고 산 신부들에게 뭐냐? 빙태물로 뭘 주냐? 성령을 주신 거예요. 성령을. 그럼 성령이 온 사람은 반드시 뭐냐? 성령은 누구가 가져왔느냐? 신랑 걸 가져왔거든. 그럼 그 성령은 날마다 누굴 바라보게 되느냐? 자기 피로 산 그 신랑을 뭐하냐? 바라보게 돼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자기 몸을 통해가지고서 자기를 구속한 그 신랑 자랑하면서 사는 거예요. 신랑 자랑하면서. 그 나라 소망하면서. 응? 그리고 신자는 어떻게 볼것 같으면은, 이 땅에는 전부 친정집에 투자할 것이 아니고 시집을 투자해야 돼, 시집에. 내가 가야 될그 시집으로. 그 시집의 의미들이 지금 이 역사 속에서는 보여주는 것이, 세상에 살다가 교회로 오는 거예요. 이거 예행 연습을 하는 거예요. 저 세상은 친정집이고 교회는 뭐이다? 시집이라니까. 앞으로 시집 간다 이렇게 하고 있으라고. 원리적인 의미로서 세상이 친정집이잖아요. 그 주일날 우리는 뭐하냐? 시집 온다고 생각하시라고. 그럼 이 시집에 누가 있어요? 잘생긴 신랑이 있지. 그 신랑 소식 듣기 위해서, 그 신랑과 여러분들이 사귐을 갖고, 그렇게 해서 그 신랑의 사랑을 품고서 세상에 나가서 또 신랑이 그 사랑을 그리하면서, 그럼 살면 되는 거예요. 살면은 그게 슬기로운 처녀라니까. 아멘? 별스럽게 하는 거 아니에요. 신앙생활은 그냥 자연스럽게 물 흐르듯이 받은 은혜가, 그 은혜가 나로 하여금 또 사모하게 만들고, 사모하는 것이 하나님께서 또 주시는 것으로 받게 되는 것이고, 받으니까 또 사모하게 되는 것이고, 선순환인 거, 선순환 거.
그 맛을 아는 사람은 또 그 맛을 쫓아가게 돼 있고. 그래서 신앙은 날마다 받은 은혜로 하루하루를 장차 우리가 가야 될 그 하나님 나라를 지금 역사 속에서는 현재로 우리가 하루하루 살고 있는 거예요. 그 신앙 게을리하지 마세요. 응? 여러분들 마음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늘 이 마음속에서 파도처럼 물들 일어나가지고서 그 은혜가 여러분들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만들고, 그러고 그 은혜가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가지고 그 나라 소식을 자꾸만 경청하게 되고 소식을 듣게 되고, 그 들은 그 소식이 또 나를 살아가는 삶의 의미가 되게 해가지고서 힘이 돼가지고서 세상을 넉넉히 이기게 되려고 그래서 기도하는 거예요. 기도하는 거. 아멘? 진짜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약혼된 사람일 것 같으면은 그 나라 소망하면서 날마다 오늘날 같이, 응? 늘 준비하면서 예비하는 그런 자세를 살아가게 되는 거예요. 부디 그 예비된 자로서 사시다가 오늘날 주님이 오신다 할지라도 그날 주님 만나면 되고, 아니면 주님이 늦게 온다 할지라도 늘 준비된 모습으로 오늘날로 살면은 주님이 온 것이나 똑같은 것이니까, 미래 가는 것이나 지금 가시는가 장차 갈 그 나라를 지금 현재에서 하루하루 감사하며 여러분들 살아가시기를 주여 여러분 축원드립니다.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지혜로운 종과 미련한 종이 있는데, 이 슬기로운 그런 여자들은 늘 과거 미래에 가야 될 것을 현재로 이렇게 살고 있으면 저희들이 알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삶 속에서 내가 진정 우리 주님으로부터 그 핑폐물을 받았는지, 약혼을 당한 자인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 스스로의 신앙 한번 좀 잘 점검해 보게 하시고, 내 마음 속에 신랑에 대한 그 소망, 그 신랑이 기다리는 것들이 날마다 불릴 때 일어날 수 있도록 우리 하나님 도와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그 맛을 보았을 것 같으면 날마다 또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 은혜도 더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은혜 없이는 살 수 없다는 이것을 처절하게 깨닫고, 날마다 그 은혜 보좌 앞에서 구하고 찾고 두드릴 수 있는 그런 삶을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